둘이 하는 거야? 둘이 하는 거야. 예, 좋습니다. 네, 네. WWE를 까발려주마. CM펑크 해고 위기 특집입니다. 와. 자, 클래시 오브 뭐 앳더 캐슬인가 뭔가 그거랑 뭐 월드 콜라이드 올아웃 다 제껴두고 일단은 우리 CM펑크 사건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지금 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AW를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바로 NXT 2.0의 해설자 나츠입니다. 예, 나츠 김대우입니다. 바쁜 중계가 이제 다 끝나고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누러 와봤습니다. 그 아이비 스포츠에서는 그 뭐야? NXT 월드 콜라이드 층체입니다. 정찬우 아저씨랑 같이 해설을 했다죠. 예, 그렇죠. 찬우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저는 할 때마다 되게 재밌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테스트 볼때 중계 스케줄이 없으신데도 와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때문에 같이 할 때마다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정찬우님이 계속 페이스북에 요즘 또 프로레슬링 소식을 올려주시는데 이번에 그 CM펑크의 해고 위기도 바로 뜨자마자 페이스북에 또 올려주셨다고요. 이게 좀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올아웃에서 다시 챔피언이 된 CM펑크가 원래 행사죠. 페이퍼뷰 끝나고 나서 이제 미디어들과 같이 하는 미디어 스크럼에서 CM펑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 콜트 카바레 얘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야, 이 부사장이라고 했던 케니 오메가 영복새들이 미디어에 나에 대한 이간질을 하고 이 씨발놈들은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미디어 스크럼이 끝나고 이게 하도 CM펑크가 폭주를 하니까 옆에 있던 토니칸 사장이 뭐 어찌할지 모르고 CM펑크가 뭐 그러니까 토니칸이 말리려고 했는데도 CM펑크가 야 시끄럽고 계속 이제 떠들고 그래서 이걸 들은 오메가와 영벅스가 펑크의 대기실을 쳐들어가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여기서 지금 이 얽히고 설킨 케니 오메가 영벅스는 물론이고 여기서 뭔가 물리적 충돌을 같이 뭔가 껴들었나 봐. 그래서 그 마이크 나카자와 브랜드 커틀러 그리고 로드 에이전트로 활약했던 크리스토퍼 대니얼스 펜벅스 그 펜벅까지 징계를 받고 여기에 에이스 스틸 마누라도 있었대. 그래서 에이스 스틸 마누라가 약간 위협을 받자 뭔가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네. 남자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에이스 스틸이 화가 나서 영벅스에게 물리적 충돌을 해그 의자를 집어던졌고 그래서 이제 원흉이었던 CM 펑크는 물론이고 펑크의 또 정신적 지주이자 아무튼 옆에 있던 에이스 스틸까지 징계는 물론이고 이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 포스터에도 펑크 얼굴이 없고 일단은 지금 일이 너무 심각해졌는데 저도 영상을 인터뷰 영상을 일단 두번 봤어요. 토니칸이 한번 말 끊으려고 하는데 실패한 것도 봤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대기실로 들이닥친 것 같은데 이게 일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펑크가 그래도 프로라면은 한 번쯤은 굽혀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일단은 잘못이 있으니까 한 번은 잘못을 인정하고 한 번은 버티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버틴다고 쳐도 징계는 불가피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타이틀이 펑크 안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풀기어를 향해서 도전자 MJF와의 대립이 또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MJF도 원래 사고 쳐갖고 지금 거의 근신 처리됐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게 MJF도 사실 방송에서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고, 근데 이렇게 큰 기회가 거머쥔 상태. 근데 펑크 역시 잘못을, 물론 선 타이틀 후 잘못이긴 한데, 어쨌든 잘못을 쥔 사람이 지금 챔피언 자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펑크가
이렇게 투타임을 빠르게 거머쥐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사실 목슬리가 이미 투타임이 된 입장에서는 합당해 보였거든. 타이틀의 위상이 되게 높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면은 WWE 마냥 한두 달 동안 뭐한 번씩 주고받는 그런 장면은 없었던 그런 단체라서 위상이 되게 높았는데 갑자기 펑크가 이렇게 빠르게 투타임이 되면서 목소리를 따라잡고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박탈이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챔피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챔피언의 그 위상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 뭐 스토리 라인상은 CM 펑크가 고향 땅에서 언더독의 입장에서 뭔가 다시 타이틀을 탈환한다 뭐 이런 이미지 같고, 근데 원래는 이게 목슬리와 펑크의 경기 자체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쉬었다가 올아웃에서 터뜨렸어야 되는데, 뭔가 다이너마이트에서 먼저 일어난 이유도 뭔가 CM 펑크와 그리고 가장 또 CM 펑크가 지금 빡쳐하는 행맨 아담 페이지와의 뭔가 관계 때문에 뭔가 이렇게 뒤섞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MJF도 뭐 워크드 슛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지금 원래 요런 게 논쟁이 돈이 된다는 게 원래 계속 이어져온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 24시간 트위터로 막 이렇게 정해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요런 것도 이제는 약발이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아니냐, 요런 또 입장입니다. 스쿱들도 완전히 거의 실시간 중계 수준으로 어떻게 알고 계속해서 제보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근데 행맨의 인터뷰에서 화가 났다고 하는 그 인터뷰를 추측되고 있는 게두 개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두개다 봤는데, 그두 개를 봐도 펑크가 저렇게까지 반응할 일이었나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카메라 밖에서 뭔가 더 둘의 실랑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카메라로 이어져서 온스크린으로 이어져서 감정을 넘어서는 감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내일 다이너마이트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건지. 이게 그러니까 MJF가 모든 것을 다 포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결국에 다 그냥 시원하게 까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케니든 영벅스든 출장 정지에다가 펑크는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왜냐면은 자신의 징계 여부를 아직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포스터에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 MJF 혼자서 입을 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약간 워크드 슈처럼 시원하게 많이 까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각본에 충실하고 토니 칸이 리더답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형말대로 놓칠 수 없는 방송이 될것 같아요. 일단 요게 군기를 잡는 락커룸 리더도 부실하고,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빈스 맥맨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뭔가 휘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창의력이 넘치는 집단이지만 그 안에서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없다 보니 사상 초유의 사태, 슈퍼스타들이 이런 식으로 다투고, 원래는 뭐 에티튜드 시절에도 스톤콜드랑 트리플 H랑 알력 다툼이 있어서 나는 트리플 H한테 핀볼 당하기 싫어, 맨카인드한테 차라리 당할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 지금 이게 와난 이거 여전히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좀 재밌죠, 솔직히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싸움 구경이 재밌지. 맞아. 근데 우리가 카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토니카는 좀 탁월한 리더의 모습보다는 돈 많은 호구 같은 느낌이 많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약간 십덕 느낌? 십덕으로서 이제 판타지를 실현해 나가는 느낌이 좀난 강하게 받아서 솔직히 올아웃 매치업도 14개나 있는 거는 좀 멤버들 챙겨주기도 있겠지만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도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페이퍼뷰의 무게의 가치도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토니칸의 운영 방식에 조금 많이 의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근데 팬 입장에서 나쁘진 않아. AW가 사실 일을 해본 입장에서 같이 느껴보는 건 뭐냐면은 얘네는 물론 이게 너무 당연한 팩트 그 자체인데 WWE는 회사가 한 개잖아. 얘네가 마케팅하고 뭐 굿즈 만들고 뭐
이벤트 하고 막 이런 게다 얘네가 직접 다 하는데 AW는 다 이게 유기적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여기에 하청받기요, 여기에 하청받기요, 여기에 하청받기요 이런 그런 거라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아. 나만 해도 지금 AW에서도 못 받는 돈이 500달러가 넘는데 근데 그걸 누가 다음에 준다, 다음에 준다 이러고 아직도 못 받고 있어. 그 스트리트 파이터 콜라보한 지가 언제야? 근데 그때 코디 로즈랑 그 누구야 세미 게바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미 게바라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사약분 maybe 누가? he fucked up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얘 타이틀 잃나 보다 그랬는데 코디가 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때 직원이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은 AW 사람인데. Maybe he fucked up more 이렇게 얘기했나? Maybe he fucked more라고 했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진짜 코디 로즈가 진짜 나갔잖아. 그리고 나 코디 로즈 디자인에 대한 돈을 못 받고 얘네들은 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연결돼 있지가 않아 누구 하나가. 근데 그게 우리가 AW 쪽에서 한국 방영 관련해서 제안서 얘기 나왔을 때도 그게 사실 메사이다 형이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사이다 쪽에서 전달해 주기로 했고 근데 그거 자체가 마케팅 팀하고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건데 아무 대책 없이 나한테 그런 DM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애초에 나는 그 메사이다 형을 나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 난 기대도 안 했어, 솔직히 나는. AW 오피셜이 아닌데 뭘 지가 뭘 연결해줘. 지가 그냥 연결해줘갖고 커미션 먹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치. 딱히 본인은 한국에서 교수직을 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묻진 않아. 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이 겁나 주먹구구식이야. 애초에 뭐 굿즈고 뭐고 다 거의 뭐 팔다리가 다 다른 기업인데.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걸 어쩔 수 어쩔 수 없어. 없고, 이걸 정규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폭이 비용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미 프로레슬링티스닷컴은 WWE 이외 모든 레슬링을 다 총판하는 멀티샵 제일 인프라가 잘돼 있는 곳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탑셀러들은 올 엘리트 애들이었고 난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프로레슬링 티스조차도 시카고를 주둔해 하고 있고 애초에 올 인도 시카고에서 했고 지금 계속 큰 이벤트는 다 시카고에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CM 펑크를 어떻게 잘라낼 거냐고 얘를 어떻게 그러면은 WWE가 몇년 동안 시달렸어 CM 펑크 챈트에 올 엘리트 레슬링은 진짜 CM 펑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이미 근데 뭐 그때 CM 펑크랑 지금 CM 펑크랑 또 CM 펑크는 뭐 노쇠화 됐고 뭐 그때만큼의 뭐 데미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만약에 뭐 토니칸이고 CM 펑크라면 그냥 뭐 저의 잠자매치까지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나올 것 같아. 3개월 6개월 있다가 그럼 어차피 팬들은 나도 팬이지만 팬들은 다 개돼지야. 3개월, 6개월 있다가 펑크 나오면 또 사람들은 우와! 막이 지랄 할걸? 역시 AW!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펑크가 나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펑크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거지. 펑크를 잃게 되면은 WWE가 진짜 몇년 동안 CM 펑크 챈트에 시달리면서 쇼를 망쳐왔는데 AW는 심지어 이벤트들이 다 시카고 쪽에 있는데 CM 펑크 아마 챈트가 그게 몇 별로 데미지가 안될것 같은데?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 근데 나는 펑크가 어차피 없이 직관을, 시카고에서 이벤트를 하는 게 직관을 했고, CM 시카고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딱히 CM펑크 그리워하진 않아. 근데 없었다가 있는 거랑 있었다가 없는 거는 데미지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CM펑크가 이런 꼴을 했으니까 오히려 CM펑크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CM펑크에 대한 역반응이 오히려 지금 훨더 많아질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지금 CM펑크 나오면 더 욕먹을 것 같아. You fucked up! You fucked up! 오히려 이럴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번 주 다이너마이트에 되게 자기적인 세그먼트가 있었잖아. 너무 막 감동 억지 연출이었잖아. 근데 그 더군다나 그때도 구설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옛날엔 펑키벌레였어. 나도 펑빠였고 난 지금도 베스트 인더 월드 티셔츠 WWE 버전 AW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진짜 좀 아니었어. 이미 구설수가 있는 인물이 이렇게 자기적으로 세그먼트를 하는데 이거에 감동할 사람들이 있을까? 그랬는데 시카고 애들은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감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나도 그런 걱정이 드는 거야. 이게 과연 역반응이 있을까? 얘들은 대깨펑이야. 그래서 난 그래서 근데 그런 지금 걱정이 드는 거지. 인터넷 여론은 CM펑크를 거의 80%를 다 욕하고 있는 여론이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거. 내일 다이너마이트가 참 재밌을 것 같아. 내일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AW 얘기도 했고 이제 굴지굴지 관계 이제 세 개가 끝났잖아. WWE 클래시 앳더 캐슬 그리고 NXT 월드 콜라이드 그다음 올아웃 뭐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 글쎄, 일단 AW 오라우 그냥 마무리하고 WWE 해버릴까? 그니까. 근데 나 나는 올아웃을 그 제로 아워는 WWE 뭐야 월드 콜라이드 중계하기 전에 메이크업하면서 다 봤거든요. 근데 본 쇼를 제대로 못 봤어. 본 쇼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 아 저는 근데 그 저는 25,000원 내고 파이트에서 봤기 때문에 파이트 TV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절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파이트 TV로 나도 파이트 TV로 봤는데 친구가 결제를 파이트 TV를 계속 공유해주고 있어서 근데 마지막 경기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경기만 봤는데 이긴 거야 이걸 또. 그래서 아 뇌가 터질 것 같더라고. 왜냐면 나는 이미 커뮤니티나 뉴스 사이트에서 펑크가 기자회견에서 개판을 쳤다길래 아 이거 졌나 보다 지고서 입 털었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이겼어. 근데 어떻게 보면 짐 코넷도 그랬고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그만큼 오메가와 영복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게 펑크처럼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감 있고 이런 사람이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아무튼 뭐 이거는 뭐이 사건은 넘어가고 올아웃에 집중을 해보면 제로 아워는 딱히 뭐 흥미로운 얘기는 딱히 없었어요. 있잖아요. 뭐 타이어 콘티가 루비소호의 코를 부러뜨렸잖아요. 아 일단은 뭐 이게 타이의 실수였나요? 그렇죠. 무릎으로 코를 그냥 빠개버렸는데 내가 선수 보는 눈이 정확하다니까. 얘는 그냥 레슬러가 아니야. 얘 그냥 나가서 UFC를 하던가 뭐 하던가 아무튼 링이 있으면 안 돼. 얘는 그냥 쓰레기. 얘는 딱그 세미 게바라 옆에 매니저가 딱 어울려. 아니 너무 배려심이 없어. 그리고 토모히로랑 이제 누구야? 에디 킹스턴이 경기 진짜 죽여주게 했더만. 야, 그리고 이런 경기가 프리쇼로 밀려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부킹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니까? 아 맞다 AW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한국 최고의 아웃풋 떡가마리 친구 신동이 토니카를 만났어요. 아, 그니까. 원래 토니 스톰하고 하기로 했는데 다른 토니가 왔다, 맷땜빵으로. 그러니까 토니 스톰이랑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토니 스톰이 아닌 더큰 회장이 역시나 이게 MBC 시카고에 다니니까 근데 웃긴 게또 MBC 피콕이 WWE 네트워크를 방영하는데 이 그러네. MBC에 토니 칸이 출연을 했다는 거. 아, 요것도 그러네. 재밌더라고. 재밌네. 그래서 MBC 시카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토니 칸 인터뷰가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인 신동이 인터뷰한. 자, 다시 올아웃으로 넘어가서 올아웃에서 아 이거 이시를 에디 킹스톤이 이겼더만 이거 에디 킹스톤도 징계 받았었잖아. 그치, 그치. 외모로, 시비가 있었죠. 세미 게바라랑 갈등이 있어서 근데 또 풀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푼 기념으로 승리를 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시가 경기 끝나고 악수 요청을 거부했어. 그니까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시가 1차전 이겼고 2차전은 졌는데 승부에 불복하면서 3차전을 프리쇼가 아닌 데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에디 킹스턴이 다시 복귀를 하고 메인 스토리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시가 아닌 스토리하고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시와 3차전을 프리쇼가 아닌 데에서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 그냥 신일본에서 할것 같아. 그것도 좋지. 자 그리고 본쇼에서는 아 역시나 아 우리 카지노 레더 매치 넘버원 컨텐터 10위 걸린
여기서 역시 조커가 MJF였고 MJ 옆에는 우리 스토키 해서웨이 이 양반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끝난 거죠? FTR라고 하던 팀은. 아, 피나클은 완전 뭐 쫑이지. 어차피 피나클에서 FTR이랑 그 워러드가 선역으로 변신해서 걔네들끼리 뭉쳐다니고 지금 스토클리 해서웨이의 조직에 이제 2단 페이지, 그러니까 명함 받은 애들 2단 페이지, 건클럽, 리 모리아티 그리고 이제 윌리엄 모리세이 여기에 리더가 MJF가 할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는 여기도 근데 완전 이거 사드리 경기 보는데 휠러 유타랑 레이 페니스 둘다 있을 때는 휠러 유타가 사드리 위로 올라가려는 행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뇌 정지가 왔어 보면서. 이게 로얄 럼블 마냥 카운트다운이 있는데 그러면 둘만 있을 때 따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아, 그러니까 그게 원리야. 원래 초반에 등장하면은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잖아. 건틀렛 매치라면 불리할 수 있는데 대신 빨리 따면 얘가 이기면 진짜로? 어. 아, 나 그래서 이런 정신나간 규칙이 있나? 실제로 이런 룰은 아닐 텐데 이 생각했는데 그게 맞구나. 그래야 공평하잖아. 씨, 그럼 뒤에 있는 애 나오지도 못하고 경기가 끝나잖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이거 짜고 하는 거니까. 그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규칙이라고 하면은 나름 뭔가 좀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 그게 진짜 저는 이 룰이 레더 맞구나. 매치 마무리가 너무 전혀 극적이지가 진짜 너무 좀 그랬지. 않았어. 너무 애초에. 어그로졌어. 나머지 애들을 병신 만드는 결말이 아니었나 싶고. 아, 그리고 AEW 월드 트리오스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역시나 예상대로 아담 페이지 팀과 오메가 팀이 만났는데 오메가와 영벅스가 이기면서 초대 월드 트리오스 챔피언은 물론이고 초대 트리플 크라운을 케니 오메가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출전 정지를 먹었죠. 그니까 뭐 이거는 뭐 시비를 털렸으니까 먼저. 이게 아담 페이지의 실수로 경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다크 오더와 아담 페이지가 과연 깨질지 또 다이너마이트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 레슬러 중 하나인 아테나, 엠버문 이 양반이 드디어 깔끔하게 졌습니다. 타격. 쉬어크 복장으로 나왔던 막 하길. 그 처음에 벽뭐 무너뜨리고 가는 거에서 애가 걸릴까봐 예전에 터그버트처럼 WCW 넘어질까봐 쇼크마스터로 아무튼 이기면서 37연승입니다. 37연승.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더 먹을 것 같아요. 그치. 이게 TBS 챔피언이 오히려 메인 여성 챔피언보다 오히려 더 지금 가치가 있는 타이틀이 돼버렸으니까. 그죠. 이게 타기를 점점 인정하게 되지 않나요? 나는 처음에 그냥 파워하우스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NXT 여성 챔피언 맨디 로즈 마냥 이기면 이길수록 경험치 먹여서 점점 잘해지는 그 모습이 보여, 카기한테도. 맞아요. 점점 강해지고 있어. 경험만큼 더 값어치 있는 건 없으니까 레벨업에. 자, 그러면 남성 트리오 매치는 뭐 이거는 뭐그 우리 Fight Like a 80s Old Girl 우리 덱스의 딸, 덱스 하우드의 딸의 맹활약이 돋보였던. 이거는 딸을 뭐 거의 트리뷰트한 경기였죠. 그래서 요. 이거는 5라운드형 경기는 솔직히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땐. 그죠? 이거 근데 왜 딸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한 거야? 아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뭐야 덱스가 인터뷰 링 세그먼트에서 야 우리 딸이 지금 병마와 싸워서 이겼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비꼬았지 우리 선제이 더트가 그러면서 도발하면서 야 덱스 열심히 싸워봐 8살짜리 네 딸내미처럼 열심히 한번 싸워보렴 그래서 그때부터 빡친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 딸이 입장실에도 나오고 경기 끝나고도 이제 사모아조가 딸내미한테 이제 그 덱스 딸내미가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냥 그 아빠 일어나 부정을 그런 나타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딱히 뭐 나는 중요한 건 아니었고. 보면서 왜 딸이 오프닝에 나오지? 왜 딸이 엔딩에 나오지? 이러면서 봤는데 뭐 아무튼 사모아 조가 그래도 모습을 보였다는 게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램페이지를 봐야 이해가 되는 세그먼트였어요. 아, 그랬구나. 난 페이퍼뷰만 보니까. 자, 그리고 다음 경기가 나 기대를 했는데 좀 의외로 너무 쉽게 끝난 리키 스탁스와 파워 홉스. 스탁스의 스피어를 스파인 버스터로 그냥 바로 그냥 제껴버렸어. 그래서 지금 리키 스탁스가 하락세로 갈거 같고 지금 파워 홉스가 지금 랭킹도 굉장히 지금 수위권이라서 타이틀에 이제 도전하지 않을까. 파워하우스 홉스 워드로우 파워 대 파워 요걸 지금 기대합니다. 아, 이런 AW 오리지널이 새로 얼굴에 올라와서 새로운 얼굴이 도전하는 거는 너무 보기 좋다고 생각이 되고,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다이너마이트는 다 챙겨봤네. 램페이지는 안 챙겨봤구나. 다이너마이트는 요즘 다 챙겨봤네. 근데 리키 스탁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었잖아. 근데 너무 뭐 어쨌든 두 쪽에만 부러져야 되는 경기였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가는 경기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많다 보니까 경기는 선택해서 봐야 돼. 그래서 난이 경기는 제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지. 이거를 다 온전히 보는 애들한테는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SM 같이 야 니들이 좋아하는 거다 준비했어. 뭐 요런 컨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AEW 페이퍼뷰는 그래도 값어치는 해. 아, 그건 맞지. 가성비 있어.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WWE 지금 클래시 앳더 캐슬은 지금 결말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많잖아. 넘어가고 아 나는 어클레임드가 진짜 난 여기서 챔피언 돼갖고 완전 떡상할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또 쉬어가더라고. 스워드 앤 아. 아워 글로리 어클레임드 여기서 완전 지금 어클레임드가 팬들의 지지를 완전히 받아서 오히려 지금 키슬이나 스워브가 야유를 받았어요 경기에서. 이게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스월브 잉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엄청 많은 수밖에 없는 최고의 네임드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태그팀 타이틀을 이렇게 빨리 넘길 기세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가 너무 빨리 떡상을 해버리니까, 어클레임드가.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줄까 말까 하다가 안준 거죠. 한 번은 그러니까 얘네 측면을 살려준 느낌? 스월브이나 글로리를? 또 경기 중에 맥커핀이 많이 작용을 한게 경기 중에 키스리 한번 스워브 한번 서로 각자를 공격했던 실수로 그래서 얘네 여기서 저면 지면서 깨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효과를 냈어요. 이게 위클리를 거듭될수록 불화가 더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앤소니 보엔스가 파워레인저 기믹을 할때 인디 시절에 저한테 그림을 부탁해서 그려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떡상한 걸 보니까 그 원래 인성이 워낙에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뭐 가치를 아는 선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매겨주려고 노력하는 선수, 가격을 깎으려는 리오 러시랑 다르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간 되게 착한 친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인상이 순해 보여. 자, 그리고 우리 갑작스런 썬다로사가 타이틀을 잠깐 내려두고 잠정 우먼스 챔피언십을 가리는 토니 스톰, 닥터 브릿 베이커, DMD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거는 찐으로 좋아하는 제이미 헤이터 그리고 히카루 시다의 경기. 이거는 브릿 베이커와 제이미 헤이터의 약간 좀 내분이 일어나면서 토니 스톰이 어부지리로 점핑 DDT로 가져가 버렸어요. 히카루 시다가 근데 상품 판매량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의 여성부 탑셀러던데. 이게 히카루 시다가 약간 좀 오리엔탈리즘 있는 애들한테 자극을 하는 게 맞아. 팬들하고 사진 찍어주는 행사에 아예 기모고를 기모노를 입고 와. 그래서 약간 좀 매니아가 있어. 히다이 카루는. 잘 팔릴만 하네. 그리고 원래 썬더로자 토니스톰 1대1 예정돼 있을 때도 원래 경기 결과는 토니스톰이 새로운 챔피언이 된다라는 게 원래 기조로 깔려 있었는데
원래 나도 예정이고. 그랬을 것 같아. 썬더로자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 AW가. 맞아. 썬더로자는 DMD하고 경기를 할 때는 정말 좋은 폼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DMD를 이기는 경기도 딱히 뭐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고, 결국에 그 언생션드 매치 때 그냥 반짝한 느낌이 좀 강한 데다가 챔피언이 되고 나서 방어전들이 다 졸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 해서 어쨌든 어차피 토니 스톰한테 갈 벨트였다는 인식이 강했고, 결국에는 뭐 잠정 챔피언이긴 하지만 토니 스톰한테 갈 사람한테 간 거죠. 잘 갔고. 아, 그리고 요거 반전 있는 정글보, 이제는 그 본명을 써요. 정글보이 잭 페리 대 크리스천 케이지. 루차사우루스가 경기하기도 전에 잭 페리에게 촉슬램. 그래서 루차사우루스를 완전히 악역전환 확정, 크리스천 케이지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복수전이 예상돼 있는데 이제는 대립 상대가 바뀌겠죠? 이제는 잭 페리 대 크리스천이 아니라 아마 잭 페리 대 루차사우루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뭐 부상이란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빨리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리스천이 이제는 선수보다 다시 또 매니저로 하고 루차사우루스를 띄워줄 때가 됐지. 내가 맨날 둘이 깨지라 그랬잖아. 루차사우루스랑 잭 페리랑. 아깝지. 얘는 진짜 악역으로 케인처럼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이게 크리스찬이 부상이든 아니든 크리스찬이 이기는 게 어쨌든 제페리 역시 선역으로서 언더독으로서 고난이 있어야 나중에 빛이 나고, 이제 루차사우루스랑 이동이 되면 루차사우루스는 뭐 말씀하신 대로 케인 같은 악역 빅맨으로서 이제 AW에 얼마 없는 개성 있는 악역 빅맨이기 때문에 둘다 윈윈으로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크리스찬은 부상이든 아니든 여기서 빠져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뭐 이거는 부킹 잘한 것 같고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